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입니다. 오늘은 한남3구역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남동 재개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중에 가장 비싼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게 재개발이어서 이제 한남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가장 비싼 곳이 될 거다. 강북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남3구역이 정말 조용하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총회를 했는데 또 이제 바로 상가 분양가 문제로 관리처분 계획에 효력 정지가 되는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한남3구역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여기가 이제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건데 38만 제곱미터가 사업지 면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5,8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한남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이 돼서 인가가 났으면 내년 초에는 벌써 2주가 되는 그런 사업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관리처분 계획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나오면서 최소한 본안 판결 날 때까지는 사업 진행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안 판결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이 기간 정도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가조합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문제를 삼은 건데요. 사실 어느 구역이나 상가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라 상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영업이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별로 반기지를 않죠. 거기다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비해서 권리가액 산정이나 이런 것도 좀 불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권리가액이 넉넉하지 않으면 사실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새 상가를 분양받으면 거기 상권이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이제 불분명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쇼미더고민 영상에서 이제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상가는 사실 분양가도 높고 또 잠실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상권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도 미분양 오실이 있을 정도로 좀 인기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상가조합원들이 재개발을 반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가조합원들이 사실 주택조합원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수인 주택조합원들에 의해서 이제 총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상가조합원들 권리 의무가 다수인 다른 주택조합원들에 의해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상가 문제가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공사비 갈등이 겨우 봉합되고 이제 사업이 간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상가가 또다시 이제 복병이 돼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죠.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가조합원들이 상가조합원 스스로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제 독립정산제 약정을 했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효력이 없다라는 법원 판결을 받게 돼서 결국에 상가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좀 침해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독립정산제 약정 관련해서 많은 자문을 하고 있고 있는데, 종종 보면은 이미 독립정산제 약정을 막 임의대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약정 자체가 아예 효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상가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정당한 권리를 좀 보장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남3구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이 효력 정지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조합이 1층 상가조합원의 분양가를 1제곱미터당 평균 2,051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근데 이 금액이 사실 일반 분양가 1제곱미터당 지금 904만 원인데 이거의 두 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보통은 일반 분양가보다 낮아야 정상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층 상가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다 이것만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합이 분양 신청을 받을 당시에 상가 조합원들한테 말했던 이제 분양가가 실제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분양가랑 너무 괴리가 컸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해서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뭐 주택이나 상가를 조합에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 분양 신청 내역을 토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분양 신청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주택이나 상가의 종전 감정 평가 금액이라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추정되는 분담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남3구역에서는 분양 신청할 때 알려준 그 상가 조합원들 분양가랑 실제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상가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만약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내야 되는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분양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분양 신청을 했다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할 때 통지했던 내역 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진 내역이 너무 차이가 많다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남3구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와야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라도 뭐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관리처분 계획을 새로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총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합과 상가조합원들이 갈등을 빚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가조합원과 협의가 잘 안 된 구역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 지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반포 12차나 뭐 청담 삼익재건축 뭐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상가조합원들과 분쟁이 좀 있어서 실제로 인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데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청담 삼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리 재건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결단을 내리게 됐고요. 이제 앞선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벌써 상가조합원과의 분쟁으로 이제 좀 삐그덕거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조합과 상가 모두 사업 초기 단계에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종결짓고 가야 사업을 좀 진행하는데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독립정산제 약정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좀 분리재건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신목이나 도시와 경제에서도 자문이나 PM 업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